괴담 속님 번역 일본 괴담 아마메.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미에현의 한 산속에는 작은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에는 작고 낡은 천으로 된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색된 포스터 같은 종이 조각이 하나 붙어 있죠. 아마메가 자고 있다. 열지 말아라. 왠지 섬뜩한 분위기 때문에 사당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고 부모님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이 사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다만 옛날부터 이런 소문은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붙는다. 제 친구는 오컬트를 좋아해서 2채널 오프라인 모임이나 믹시에서 모집하는 히야쿠모노 가타리에 곧잘 참가하곤 했던 녀석이었습니다. 히야쿠모노 가타리는 백물어, 즉 100가지의 이야기로 불리는데 사람들이 모여 100가지의 괴담을 이야기하면 귀신이 온다는 미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친구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A는 전부터 그 사당을 눈독 들이고 궁금해하더니 저를 설득하려 하곤 했습니다. 야, 가서 한번 열어보자. 응? 한 번만 가보자. A의 눈동자가 마치 빛이 나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제게 애원을 했는데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국 A의 끈질긴 설득에 항복하고 말았고 둘이서 그 사당으로 가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A와는 달리 그런 오컬트적인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편이라 별일이 있겠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A는 밤에 가는 게 더 재밌을 거라며 꼭 밤에 가자고 했죠. 그렇게 남색 물감으로 칠한 듯 별이 흩어지는 밤이 어두컴컴하게 깔린 시각에 사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당이 있는 숲은 인기척도 없어서 귀신 같은 걸 믿지 않는 저조차도 섬뜩한 정적으로 인해 가슴을 스치는 공포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숲은 빽빽한 나무들로 가득 차 아주 캄캄했고 으스스했지만 어떻게든 그 사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랑은 보기만 하기로 약속했는데 사당에 도착하자마자 A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당에는 가느다란 금줄이 쳐져 있었는데 A는 곧바로 그 금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야, 미친놈아 그만해! 꽤 큰 소리로 외쳤지만 A는 이미 안에서 낡은 천주머니를 꺼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주머니 안에서 산 같은 모양을 한 거무튀튀한 작은 물체를 빼내고 있었습니다. 돌? 아니, 무슨 뼈 같은 것이었습니다. A는 그걸 들고 살펴보았습니다. 뭐야 이거? 웬 뼈지? 뭐 재밌어 보이니까 가져가자. A가 그렇게 말하는 찰나 뭔가 목이 막힌 것 같은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물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쓴 듯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A는 그 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태연했습니다. 그저 그 기분 나쁜 물체를 보며 웃고 있을 뿐이었죠. 순간 화가 나서 A에게 화를 냈습니다. 야, 어떡하려고 그래? 제발 그냥 그대로 두고 가자. 뭔가 이상하다고. 뭐래? 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저는 A를 설득해 돌아가기로 했고 그 기묘한 물체는 되돌려놓고 가자고 계속 설득했으나 A는 제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붙는다. 그 순간 불안함이 밤의 파도처럼 제 가슴을 휩쓸었습니다. 차를 세워두고 온 장소에 도착한 후 친구를 집까지 태워다 주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사실입니다. 아마메의 저주는 이미 해방되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혹시 아마메의 저주를 잠재우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있다면 꼭 가르쳐 주십시오. A는 그 후 죽게 되었고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A는 그 물체를 가져간 다음 날 집에서 김유한 얼굴의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사인은 변사로 처리되었죠.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 사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그 사당에 대해 알아낸 내용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아마메야기와는 다른 것이었죠. 기존의 아마메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메야기는 이시카와 현의 와지마시와 호스군, 노토마치에서 전해지는 전승입니다. 화로를 오래 쬐고 있으면 생기는 화상을 아마메라고 하며 게으른 사람의 징표로 여겨지고 있죠. 잔인하게도 이를 쥐어뜯는 요괴가 바로 아마메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사단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러했죠. 전국시대의 작은 마을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마메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어째서인지 아이의 머리는 뿔이 달려있었는데 마을에서는 도깨비의 딸이 아닐까 생각하며 아이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이 뭔가에 물어뜯겨 끔찍한 시체로 발견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빌미로 아이는 원흉으로 찍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멋대로 공개 채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화형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처참하게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름 있는 한 스님이 보다 못해 앵마기로 그 사당을 세우게 되었고 그렇게 그 일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뼈로 보이는 물체는 아이의 불이었다고 했죠. 이 일을 알게 된 저는 그 불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친구 집으로 갔으나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죠. 신주님의 말씀으론 이대로 계속 불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저주는 더욱 확산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 죽음도 시간 문제지만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말려들게 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부디 아마메의 저주를 잠재우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